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날씨 좋을 때 어디 가야 될까요? 네, 가평 크리스월드 찾아주시고 주변에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있을 거예요. 들려서 상담도 하시고 등록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주제는 뭐냐면 창업에 대한 얘기인데 광고 홍보 아닙니다. 광고 홍보 아니고 우리 형님들한테 이 업자놈이 업자가 한번 그 허심탄회하게 스크린 골프 뭐 아카데미 창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 제품 써달라는 거 아니고 뭐 홍보 이런 거 아니니까 조금 관심 두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최소 1억의 도움은 될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단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단점부터. 자, 스크린 골프를 창업했을 때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보통 잘 될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00% 성공하는 사업은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크린 골프를 막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 손님도 안 와, 매출도 안 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업종 전환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그게 어려운 게 스크린 골프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100평, 200평 공사를 해놨어. 스크린 골프를 하려고 하니까 룸을 다 짜놔버렸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지? 식당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갑자기 철거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계 처리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비용이 초반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단점이고 나중에 만약에 장사 잘 되면 상관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조금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우리 고객님들, 회원님들 중에 약간 진상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젠틀하신 분들 많습니다.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깔끔한 분들 많은데 약간 조금 왜냐면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종속돼 있어요. 스크린 골프 생각해보세요. 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인테리어 뭐 돼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딱 옆에 있는 매장이나 앞에 있는 매장이나 별다른 변별력을 가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시는 손님들 입장에서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좀 이상한 거 요구하시는 뭐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형님들 가슴에 좀 대못을 박는 그런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게 기계를 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어떤 주기가 되면은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바꿔야 될 시기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히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 고객들 중에는 뭐 10년 넘게 이제 같은 기계로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드문 경우죠. 저희는 그 주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장점은 뭐가 있냐? 장점은 별다른 기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든 뭘 하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주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 골프나 아카데미는 그런 기술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접근도가 좀 쉬운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걸 하면 음식 사와야 되잖아. 이런 거라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 하나씩 파는 건 아니죠. 그러면 유통기간이 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다 팔리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은 돈 들여 사온 거를 그냥 버려야 되고 가슴 아프죠. 근데 스크린 골프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손님이 있든 없든 우리가 원자재라고 할게 원자재를 구입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운영하면은 오토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 장점이 인건비 구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인건비 구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제 식당 같은 게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도 계셔야 되고 서빙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막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스크린 골프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장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 상담하다가 제가 가끔 저희가 무조건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뭐 하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지 않아 이 장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우리 상담하시는 형님들 특성상 직접 하시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형님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우리 부침성 좋고 상냥한 우리 사모님을 예, 사장님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자제분들 우리 형님들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이제
20살 뭐 20몇 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 형님들은 또 오랫동안 뭐 사업하신 분도 계실 거고,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계실 거고, 관리나 회계 쪽 이런 거 뒤에서 딱 받쳐주면은 이게 뭐냐면 가족 사업하기도 꽤 괜찮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뭐 나쁜 사업이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내성격이 너무나 약하다, 내성적이다, 내성적이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가슴에 박혀가지고 몇 날 며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을까 가슴 아파하고 이런 성격이면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좀 힘들어요. 좀 내가 다른 분들과 말하는 거 좋아하고, 고객님들과 회원님들과 격의 없이 얘기하고 이렇게 말 먼저 던질 수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이 스크린 골프 아카데미 뭐 창업하시기에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고, 마지막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꿈으로 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사장님 형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매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건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아도, 이게 세상이 무서운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 여건 너무 좋은데 사장님 맨날 놀아. 사무실, 저기 매장에 한 번 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잘 되기가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형님들 위해서, 제가 업자니까 뭐 우리 제품 써라, 우리 거 뭐 해라 이런 차원에서 드린 얘기는 아니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돈이 뭐 만원 이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도 원데이 투데이 할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회사에서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구독 좋아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예,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나이 든 사람이 좀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 좋으니까 가평 크리스월드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놀러 오시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터파크 얼마예요, 한 명에? 저희 워터파크 1인당 만 원이세요. 만 원? 네. 저 혹시 여기 글램핑 투숙객인데 할인 없나요? 할인이요? 아, 글램핑 투숙객이시면 무료로 워터파크 이용 가능하십니다.